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꽤 어려웠어요. 그죠? 예. 아마 꽤나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을 텐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나를 대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얘가 진북이에요, 얘가. 얘가 북극.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내가 북극 지점을 찍으라 그러면은 여기에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움직여요. 대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은 요거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쵸? 이 당시 만들어진 암석이. 그럼 어때? 실제 진북은 저기에 있지만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진북 위치가 여기로 다르게 찍히는 거죠? 예, 그렇게 다르게 찍히는 거를 거꾸로 하면은 얘를 여기다가 다시 옮긴 다음에 그와 동시에 대륙을 같이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이해가 잘안 되시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26쪽 보시고요. 교재는 17쪽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쨌든 과거의 대륙 이동 해석하는 거하고 그 결과까지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네. 과거에는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가,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가 반복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로디니아가 만들어졌다가 한번 흩어지고, 다시 판게아가 만들어졌다가 흩어져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GPS라는 위성을 이용해서 이동 방향하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더라. 아,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했었죠? 예, 그래요. 네. 수업 하루 또 건너뛰었더니 그렇게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이 이동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파악을 했었는데, 이 판이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볼 거예요.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들 판구조론에서 이미 배웠으니까요. 판이 왜 움직여요? 멘틀 대류라고 하면 정확성이 좀 낮죠? 상부멘틀 정확히 말하면 연약권. 그렇죠. 연약권이었어요. 연약권. 그래서 판은 왜 움직이는가 했더니 연약권 대류로 인해서 움직이더라.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약권 대류로 인해서 판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1960년대 후반에 이게 확립이 됐네요. 그죠? 그러고선 지금 거의 70여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이제 7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 판구조론 맞네 하고선 조용히 지내고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뭐냐? 이 연약권 대류 이외에도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판의 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약권 대류죠. 연약권 대류. 제가 교재에는 아마 상부멘트 대류라고 써놨을 텐데, 그거는 저기 교과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상부멘트 대류라고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연약권 대류가 맞습니다. 연약권 대류.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연약권 대류를 잘 보시면 요렇게 위에 판이 있고요. 요 밑에 요게 이제 판이고, 요 밑에 연약권이 이렇게 대류를 하면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 판도. 요 연약권의 상부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보통 물을 띄워놓고 물 위에다가 나무 도막을 띄워놓는 실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 물이 연약권이고 이 나무 도막이 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판이 같이, 나무 도막, 즉 판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게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약권 대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다시피 대류가 왜 일어나요? 그렇지.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죠. 밑에가 어떻기 때문에?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열대류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밑에가 더 따뜻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밑에가 왜더 따뜻하냐? 밑에 당연히 누군가가 열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이 열을 누가 공급을 해주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바로 거기 써있는 방사성 물질 붕괴열이에요. 요걸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거운 방사성 원소가요, 가벼운 방사성 원소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아는 단어로 바꾸면 핵분열이라고 부릅니다. 핵분열. 핵분열로 나오는 열인데 이 열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죠. 어디서 이용해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가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라늄을 넣어가지고 이 우라늄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게 원자력 발전인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열만 나오면 이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열만 나오면 얼마나 청정 에너지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방사능 물질이 자꾸 유출이 되죠? 그래서 방사능 때문에 이제 요게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이 지구에는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물질들이 붕괴되는데 당연히 지구 겉에보다는 안쪽에 훨씬 더 이거의 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쪽에서 이 방사성 물질이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열, 이 열로 밑에서 데워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서도 방사성 물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기 방사성 저기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도 방사성 수치는 항상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사능 수치는 항상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평균 값으로 따지면 꽤나 높은 편이에요. 기본 방사능 값이 기본적으로는 좀 그거는 이제 암석 특성 때문에 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알아볼 기회가 있을 거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연약권 대류를 통해서 판이 이동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판의 이동을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판의 현재 이동 속도와 방향을 봤을 때 전부 다 속도랑 방향이 똑같지 않았어요. 그죠? 이동 속도가 지금 다 제각각이었는데 그 이동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요소가 바로 추가적인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힘의 작용. 자, 이 힘의 작용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힘의 작용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해구고요. 여기는 해령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어차피 판 구조는 했었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여기는 해령. 해령에서는 연약권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상승합니다. 그죠? 연약권 대류 상승 지역이에요. 해구는요? 하강 지역이죠. 연약권 대류 하강 지역. 요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니까 판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네요. 전반적으로.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요기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해령 지역. 자, 해령 지역에서는 여기서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지각이 만드는데 요 지각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여기서 또 물질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밑에서 안쪽에서 밀어내요. 그럼 밀어내면 얘가 밀리죠? 그럼 밀리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를 또 밀어. 그럼 여기가 밀리니까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해령에서는 바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해령 자체가 요 멘트 대류의 상승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판 자체를 자기가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해령이 있는 판이 있고 없는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판의 속도가 없는 판의 속도보다 어떨까요? 그렇죠. 밀어내는 힘이 추가로 작용하니까 여기가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거기 16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16페이지 보면은 거기 교재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태평양판은
해령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태평양, 동태평양 해령, 그죠? 네. 그리고 유라시아판엔 따로 해령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빨라요? 태평양판이 전반적으로 더 빠르죠? 이게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추가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해구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해구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움푹, 내, 이렇게. 파이는 이유가 여기서 멘트 대류가 하강하면서 요 물질들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물질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죠? 무거우면 여러분들 무슨 힘 받아요, 여기서? 중력을 받습니다. 그죠? 중력을 받으면 얘가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될 텐데, 물론 빠르진 않지만. 근데 요게 전부 다 딱딱한 고체니까 얘 혼자만 떨어지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당기죠. 그렇죠. 그래서 해구에서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구에서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을 잡아당기면 또 판의 이동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또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있으면은 판의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덜 빠르고 둘 다 없으면 완전 느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그 앞 페이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태평양판 보면은 태평양판은 해구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일본 근처에 보시면 해구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판 한번 보실래요? 아프리카판. 네. 아프리카판 보시면 아프리카판 왼쪽 끝에 경계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네. 걔가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해령. 자, 근데 이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오는 사이에 경계선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건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네.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태평양판에 해구가 있고 대서양 쪽에 있는 아프리카판은 해령 해구가 없으니까 누가 더 빨라죠? 지금 태평양판이 더 빠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추가적으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동 속도를 조금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제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 두 가지를 봤었어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단연코 이제 연약권 대류 때문이었죠? 네, 연약권 대류. 근데 밑에서 이제 뜨거워지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 방사성 물질 붕괴 열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게 이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었죠? 이제 이걸로 움직이는 힘이 발생한다.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거의 다 설명이 되는데, 몇 가지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열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열점. 자, 열점. 자, 열점입니다. 아예 바꿨어요, 주제를. 네. 열점. 자, 열점은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이걸로 써요. 어디서 많이 보던 용어죠? 네. 네. 인터넷, 여러분들 핸드폰 인터넷 공유해줄 때 핫스팟이라고 쓰잖아요. 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열점. 근데 이제 여기선 조금 의미가 다르니까. 자, 열점이 되는데, 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이 나오는 점이란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구에서 나오는 열이 뭐예요? 사실상. 아니, 방사성 물질에서 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지구 전역이고, 특정한 지점에서 열이 많이 나오면, 그쵸? 화산이나 마그마 같은 걸로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열점이라고 불러요. 화산은 열점이 아닌 건가요?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 개는 다세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고정된 위치에서 마그마를 분출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열점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열점이 거기 보시면 하와이가 있습니다. 하와이 좀 보시죠. 하와이. 여러분들 하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어디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요. 여기. 아이고. 뭐가 막 나오네. 자, 여기 태평양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네, 여기가 지금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바다가 넓어요. 이거 이렇게 다 미국 거야. 네, 아메리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미국의 이 하와이를 보면, 여기를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마그마가 나오고 있어요.
마그마가. 그렇다고 맨날 화산이 막 퐁퐁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고 약간 줄줄 흘러나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질질 샌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냥 줄줄 흐른다. 그래서 줄줄 흐르는 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용암 관광 같은 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쉽게. 안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용암이 나쁜 성분이 많나요? 용암이 나쁜 성분이 많기보다는 나를 죽이는 성분이 많죠. 온도가. 네. 죽여주는 온도죠. 자. 네, 냄새는 약간 유황 냄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와이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하와이 지역을 잘 보면은 어떠냐 했더니,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17쪽 한번 보실래요? 교과서 보시는 분들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자, 거기 보면은 하와이에서 지금 현재 마그마가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섬들이, 하와이 말고도 다른 섬들 지금 이름 써놓은 거 보이시죠? 네, 자, 보니까 마우이 섬도 있고 몰로카이 섬, 오아후 섬, 카우아이 섬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 개의 섬들이 있고 거기에 제가 연도를 써놨죠. 그렇죠? 이 연도는 뭐냐면 그 섬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 섬이 암석들을 통해서 이 섬이 만들어진 시기를 봤는데, 자, 지금 보세요. 하와이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습니까? 많아지네요. 나이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 카우아이, 오아후, 몰로카이, 마우이 섬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예전에는 다 여기서 마그마가 나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은 안 나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하와이에서만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섬들에서 화산이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고, 또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서 하와이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화산 활동이 있는 곳들은 거의 다 판의 경계 근처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일본이 맨날 화산 터지죠? 왜 터져요? 그렇죠. 수려맹 경계 근처에 있는 호상 열도기 때문에 마그마가 맨날 빵빵 터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맨날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잦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 하와이는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와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고 판의 한가운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마그마가 나오냐? 그거랑 그 다음에 왜 예전에 화산에서 마그마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또 하와이에서 멀어질수록 왜 나이들이 점점 더 많으냐,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열점이라고 하는 지역이더라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열점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쪽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자, 그래서 열점에서는 어쨌든 이 하와이에서 마그마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하와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제 마그마가 나오니까 마그마가 나오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암석권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밑에는 뭐 있어요? 연약권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기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빵빵 터집니다. 이렇게 자세한 과정은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뻥뻥 터져요.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판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네. 왼쪽으로. 그러면 이 마그마 덩어리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같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지역에서 계속 화산이 터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화산들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어땠냐면은 얘네들의 나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 처음에 여기에서 화산이 여기서 화산이 터졌다고 할게요. 여기서 화산이 뻥 하고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이 화산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요 흰색 화산이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요 왼쪽 화산이 요렇게 이제 이동을 했는데, 잠시만요. 자, 요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니까 여기선 이제 더 이상 마그마가 안 터져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파란색 화산이 또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뻥뻥 터집니다. 자, 그러고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요 판이 이동을 하니까 얘들이 또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여서 흰색 화산이 이제 여기에 위치를 하고 파란색 화산이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역시 또 둘 다 화산이 안 터져요. 그러면 또 어디서 터지냐? 갑자기 새로 노란 화산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또 뻥뻥 터집니다. 자,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 보시면 요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판의 이동에 따라서 이 화산들은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마그마는 어때요? 계속 똑같은 지점에서만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지점에서만 만들어지는 이 지점을 딱 찍어서 열점이라고 부른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 열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열점이라는 곳에서는 계속 여기에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마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면은, 이 마그마도 이 판의 이동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됐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만 계속 터지고 여기는 화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저기가 엄청 뜨거운가? 여기가 엄청 뜨거운가? 근데 여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판이 움직이면 같이 가잖아요. 그쵸? 밑에 있나요 혹시? 연약권 볼까요? 자, 연약권을 볼게요. 여러분들 연약권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만약에 연약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도 얘가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마그마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했더니 연약권보다도 밑에서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마그마가.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고정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그러겠죠. 그쵸? 이렇게 터집니다. 자, 마그마가 이 연약권보다도 밑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약권보다 아래쪽 멘틀은 여러분들 대류를 한다고 배운 적이 있나요? 없죠. 즉 여기는 대류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그마가 그동안은 여기나 여기에서 만들어지면 당연히 얘네들이 이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연약권보다도 밑에서 마그마가 생기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권보다 밑에서 고정적으로 마그마가 나오는 지역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열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보니까 어떠냐? 요 현재 터지고 있는 데가 바로 하와이인 거고 이 전에 섬들이 아까 봤던 나우이 섬. 그 다음에 여기가 몰로카이 섬. 뭐 이렇게 다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섬이 만들어졌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18쪽 보시면 맨 위에 소문자 ABC 보이시죠? 네,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그 그림. 거기 보시면 제가 판 써놓고 밑에 마그마 그리고 그 사이에 황토색 층이 하나 있죠. 네, 거기가 연약권이에요. 실제로 거기는 연약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산이 쭉쭉쭉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열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보세요. 마그마는 여기서 고정적으로 터지는데 얘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얘를 알 수가 있죠. 얘 판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열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 나이가 많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많은 방향으로 실제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7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거기 하와이, 마우이, 몰로카이, 오아후, 카우아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흰색 화살표로 제가 판의 이동 방향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판이 이동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마그마가 빵빵 터지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점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마그마가 이 밑에 연약권 밑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정확히 이거를 파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점에서 이 마그마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니 이게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됐는데요. 과학자들의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진파 단층 촬영을 합니다.
지진 단층 촬영을 하게 돼요. 지진파를 이용해서 단층 촬영이라는 거 해서 지구 안에를 쫙 뚫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요, 지진으로 CT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CT는 들어보셨죠? 병원 가면은 뭐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파보기 전에 이렇게 미리 사진 찍어보잖아요, CT로. 먼저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가 안 될 것 같으면 CT 찍고, 안 되면 MRI 찍죠? 그런 것처럼 지구 안에도 내가 파볼 수가 없으니까 지구 안에를 CT를 찍은 거예요. 이 CT가 단층 촬영이란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단층 촬영. 그래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CT를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CT를 찍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온도 분포. 그래서 온도 분포를 알게 된 게 여러분들 교재 18쪽에 있습니다. 거기 좀 보실래요? 자, 네, 18쪽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왼쪽 위에 하와이 지역 찾으셨나요? 네, 하와이 지역 보면은 거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누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빨간색이 더 뜨거울 것 같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온도 분포가 나왔는데 이 빨간 부분을 잘 보시면은 깊이 몇 킬로미터까지 갑니까? 2500km 넘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멘틀의 끝이 지하 2900km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뜨거운 부분이 멘틀 끝까지 내려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깊숙하게 지금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멘틀 끝까지. 예, 그러면 마그마가 대충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밑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멘틀 깊숙한 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게 뿜어져 올라오면서 이렇게 열점이라는 걸 만든다는 걸 밝혀내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그마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아주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했고요. 이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